할렐루야. 8월 16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비사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일기까지 누가 누굴 낳고 몇 세 때 누굴 낳고 참으로 은혜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에노스, 마할랄레, 모두셀라, 어렵지 않습니까? 노아, 아브람,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데라, 라메, 야레, 듣지 보지도 못한 이름이 등장하면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누군가는 그리고 어떤 민족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지만 깨닫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5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창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합니다. 사이비라고 합니다. 지옥 간다라고 합니다.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11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창세기 5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뭘 그렇게 깨달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핍박을 하고 악행을 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한테 야단맞습니다. 야단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인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대교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다. 사단이 만든 종교다. 별 볼일 없는 종교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낳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싸운다. 기독교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정통이다, 정통이 아니다.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자행해왔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총회장, 목사, 교회 코로나가 많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큰 소리를 지르고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 이단이라 했습니다. 정통 맞아 저게 이단이, 저게 사이비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 사람 죽이는 사람 없나?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뭐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사주간에 광복절이 7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보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7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도 뭐한데 하늘에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면 난립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 손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저는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동산이 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강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넋을 기리지 못하고 그들이 부활한다면 아마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과 싸웠는데 죽음하고 싸웠습니다. 그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날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 5일째 근무라고 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그냥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정말 세월의 시대가 있을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축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죠. 밖에 나가서 많은 대접도 하고 술도 받아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모든 행위를 끊고 가정에다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술 안 사준다고 해서 인연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 안 사준다고 인연을 끊는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지.
감사해야지.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지금까지 사줬는데 커피 또 안 사준다고 궁시렁댄다 그런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다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사상과 정신이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주관을 받는 사람에게, 귀신에게 주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지.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못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칭찬해줍니까? 깔아뭉갭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근데 폐를 나누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혹시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여기 자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하면 그 부모가 불쌍한 것입니다. 더 불쌍해졌습니다. 더 불쌍한 인생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 불쌍해. 사랑 주지 못한 부모는 10배 이상의 고통을 받아가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일이 됩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만큼 운세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비사. 비사 주간의 75수위가 강복을 통해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강복 75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75주년이면 이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싸우면 안 되지. 75년이 됐는데 왜 미국에 의지를 하고 중국에 왜 의지를 합니까? 일본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지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겠지.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미국이 안 도우면 전 세계인이 돕습니다. 시대가 묘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듯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회가 왔는데 75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싸우고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고 정치가 그런데 백성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당 백성들도 여당 야당 나눠져 있는데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하나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정치인이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꼬락서니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위에 지도자들이 하나 되면 당연히 하나가 되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가야 될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낳으셨습니다. 기독교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기독교를 낳았습니다. 교회를 낳았습니다. 어디 가도 위로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오니까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시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나는 밖에 가면 정말 인정받는데 교회 오면 무시당한다 하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교회는 인정받고 칭찬이라도 듣고 위로도 받고 밖에 나가서 뭐 조금만 실수해도 짓밟히는데 교회에서 웬만큼 실수해서는 짓밟히지 않습니다.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만약에 교회에서 좀 실수했는데 완전 짓밟히고 용서라는 것은 코딱지만큼도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는, 약국에는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며 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짜가라 그러죠? 가짜 병원은 진짜 명의가 없고 약국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회사가 있고 사람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기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기 집단. 포장을 합니다. 언젠가는 등쳐먹어버리려고. 처음에는 등쳐먹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비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 재림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러니 살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던 걸 나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절대 마음으로 좌절해서는 아니됩니다. 넘어져서는 아니됩니다. 삶을 포기해서는 아니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버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아니됩니다. 절대 추구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비사를 알았다.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기다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왕을 통해서 관원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서 역사를 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서 역사를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에 아주 높은 위치에 세워버립니다. 특히 왕을 통해서 역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그러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특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역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백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 정확하게 누가 쓴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없으니까. 대표주자가 다윗입니다. 시편이라 그러면 노래 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했습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 그 다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절구할지어다. 바로 지혜와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한다 했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교훈을 좀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엄마 말씀 잘 들으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훈이자 지혜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라. 자식은 부모를 섬기도록 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밥 잘 먹어라. 일찍 자라. 어린아이들은 일찍 자라. 일찍 자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일어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죠. 아이들은 무조건 일찍 자야 합니다. 11시 넘어서 잔다. 12시 만약에 넘어서 잔다. 어릴 적에 계속 12시 넘어서 잔다. 그건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10대인데도 불구하고 12시 넘어서 자꾸 잔다. 병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밤 12시 넘도록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다 중병 환자가 돼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젊은 나이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젊으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그러나 이미 염증이 발생을 하고 지나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함께 병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병을 가지고 어디로?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절대 밤 11시, 12시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침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교육법을 쓰면 처음에는 혼돈 오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라고 체력이 국력이라 했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슴도 튼튼해지고 정부,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근데 골골골골골골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 다 건강하죠. 근데 술, 담배, 마약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늦게 자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반드시 청소년 때는 미성년자들은 10시에 자야 합니다. 군대 몇 시에 잡니까? 10시. 10시. 네, 10시 자야 돼요. 군인도 10시에 자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대략 6시죠? 8시간 자면 됩니다. 10시에 잤다가 6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저때 자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여성은 적대 자약 건강해지고 자궁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 여성들 피부 좋아하잖아요. 특히 오장육부가 좋아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장기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킵니다. 계속 공부하라고 11시, 12시 밤샘도 막 하죠.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면 무엇합니까? 이미 몸에 맛이 가버렸는데 벌은 돈 어디 갖다 준다? 의사들에게 다 갖다 준다. 교육법이 심하면 심할수록 늦게까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중에 병원비로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게 해야지. 대학교 가서 여러분 대학교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때는 밤새면도 됐지. 이미 다 성장했는데. 성장할 때 그러면요 다 삑사리가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락을 늦게까지 하죠. 망점이 더 망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늘 오락을 11시까지 한다. 게임을 12시까지 한다. TV를 11시까지 보고 12시까지 본다. 그건 끝났습니다. 인생 종치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둘이 한두 번 정도 그래야 되지. 그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다. 그건 인생 끝났습니다. 종쳐버리면 땡! 땡! 되는 건 아시겠습니까? 박하! 승민이! 성현이! 박진! 민기야! 민기한테는 왜 이름이 민기야 세 번에 나갔을까? 정신 차려야 돼. 큰일 나는 거야. 반드시 그 나이 때는 10시에 부모들이 수면제를 태우세요. 수면제. 10시에 자야 합니다. 민기야 10시에 자라. 아 공부한다고? 아니 공부하지 마. 10시 넘어서 공부하지 말고 10시에 자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요. 6시에 일어나는 아이들은 7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장하라 해서 성장의 복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 성장의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성장하는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이, 마음이 성장하는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마음이 성장하면 큰일 나요. 그 호랑이 보세요. 힘 좋은 호랑이가 만약에 마음이 정신이 성장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동물에게는 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이 번식하라. 많이 번식하라. 닭,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 소, 번식을 많이 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쓰기 위해서, 닭이 역사를 쓰기 위해서 꽝꾸다! 꽝꾸! 내 우는 줄 아세요? 돼지가 역사를 쓰기 위해서 꿀꿀꿀꿀 걸면서 온 산천초목을 다니는 줄 아세요? 소가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말이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말이 하나님의 말을 왜 놨을까요? 성현아, 하나님이 말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어? 왜? 왜? 사람 타고 다니라고.
참 타고 다니라고. 빠를 때 급할 때 타고 다니, 빨리 타고 와.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옛날에 자동차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사 말 타고 다니라고. 급한데 한양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말 타고 가야지. 소 타고 가면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소를 왜 만들었을까? 그럼 이래라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힘을 발휘해라고.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 동물들은 다 사람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우리 성현이가 지금은 호랑이를 못 이기지만 크면 호랑이를 이긴다. 호랑이를 이기는, 코끼리를 이기는 지능을 가진다. 동물들은 그냥 몸에 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지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산천초목에 있는 먹을 거라고 먹을 거는 다 먹잖아. 요리해서 다 먹잖아. 여러분, 우리 인구가 많죠? 근데 양식이 모자랍니까? 남아둡니까? 집사님. 모자랍, 넘쳐납니다. 충만하라. 진짜 충만해졌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입니까? 예? 100억 된다 칩시다. 양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없지 않습니다. 양식은 남아 돕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구가 좀 죽어야,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살기 좋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여러분, 인구가 줄으면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구가 더 줄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의 이 땅의 두 배가 되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리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바다 위에 인공섬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도 나중에 바다 위에 세울 것이고 바다 속에도 세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창조 능력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구 밖에 가서 살려고 지금 지구 밖에 건물을 한번 지어보려고 지금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아무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지능을 못 따라옵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하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꾸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다른 말로 동물들의 지능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침팬지가, 고릴라가 지능이 계속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고릴라가 인간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예? 침팬지가 지능이 높아져서 인간을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처럼 사람이 집안에 너무너무 할아버지 오래 살아도 그 집안 골치 아픕니다. 적당히 살다가 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40대인데
90대도 안 죽고, 90은 이러다 진짜 110살 돼도 안 죽고 120살 돼도 안 죽고 130이도 안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회 토픽감이겠지만 우리 집에 자식들은 죽어납니다. 가정 지옥이 됩니다. 저도 너무 괴로울 겁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도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죽지. 손자도 죽고 증손자도 먼저 죽어.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으면 지옥에 있으면 어머 아버님 아버님이 안 죽는다 안 돌아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한 가정을 확대시키면 국가는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러면 이 지구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죽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오래 살려고 부단히 장수를 오래 살려고 노력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나는 그냥 오래 살고 싶어. 아무 뜻이 없어. 자기 뜻밖에 없어. 자기 욕심밖에 없어. 그렇게 살면 기가 차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사람들한테 잘합니까? 성현이, 성민이, 진이, 하니, 민기 너희들 누구한테 잘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보다 더 잘하면 아니 됩니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저한테 욕을 내고 때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저는 사랑으로 받고 학대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춤바람이 나가지고 매일 콜라텍 다녔습니다. 저는 과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열애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돌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정성껏 키워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부모가 생명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아저씨를, 다른 아주머니를 내게 고개를 숙이고 더 잘한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 자식 공부를 못해. 말을 안 들어. 근데 옆집 애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 그 아이를 더 귀하게고 소중히 여기는 순간 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충분히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다 식민지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국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전투기,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기가 어마어마하다. 미국을 넘어간다. 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돌보겠습니까? 침략하겠습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지금은 아베가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아베가 과연 미국에게 고개를 숙일 것 같습니까?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중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중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로 자유케 만드는 국가가 나야지만이 그 국가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힘을 받으면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힘을 가질수록 전쟁을 일으키면 아니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없애야 합니다. 서로 국가들이 못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중군동 일대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못하게 했습니다.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제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종이 아니죠. 아들급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아들이라고 외쳐야 하는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효를 해야 합니다. 인류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중심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더라 라는 말씀하세요.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가 되더라. 태어날 때도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되면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진정한 부모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저희 부모님, 늙으셨잖아요. 늙을수록 이제 아이가 되실 것입니다. 더 연세가 드실수록 진정한 부모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날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길면 20년이고 짧으면 10년 안에 가십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꼭 공경하고 효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우리 청년들이여,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사회생활 하지만 진정 섬겨야 될 부모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경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생각지 못한 천운이 임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분명히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반드시 천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으셨다면 감사를 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고 싶거들라.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싶거들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대신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잘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악평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속상할 때는 기도할 뿐입니다. 욕하고 싶을 때는 그저 한번 투덜댈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준 사람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되새겨서 그 은혜에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식이지만 어리지만 나중에는 성장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애를 쓰기보다 그냥 상식이에요. 왜?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한다는 걸 봤거든. 저는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걸 봤어. 효를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효를 못했다 그러면 제게 효를 받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 말도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못했잖아요. 이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양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보았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나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아. 지금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 그 시대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도 키우고 가정도 꾸리면서 부모한테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효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또 제가 그렇게 살면 자식은 또 보지 않겠어요. 보고
그 그릇대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아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니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겼구나. 아 이게 잘되는 길이구나. 그거구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거든요. 위에 우리 조상들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그 역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낳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빠가 낳았잖아, 엄마가 낳았잖아 라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낳았냐,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아주 성장한 귀한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매주 매주 색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게 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지만 항상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삼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은 지금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이러스, 물벼락, 불벼락, 난리가 났습니다.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엄청난 재앙이 지구촌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한 국가에게 출애굽 때 한 국가에게 임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비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넘어지는 삶이 있고 쓰러지는 삶이 있고 괴로운 삶이 있달지라도 이 말세에 하나님을 더더욱 섬기며 세상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계시오니 새롭게 하고자 역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